저희 가족 파티 오신 거 환영해요. 저는 매일 아침 집 앞에서 이런 파티를 열어요. 이런 상황 맞아요? 나 부자 맞아요? 야, 와인. 네, 아버지. 아니라고요, 아버지. 저 그거 필요 없어요, 그 건물 따위는. 재벌 주세요, 재벌 주세요. 이래 아버지 돈 갚으라 그래, 임마. 무슨 소리? 아니, 저 돈 안 갖고 있어. 저번 주 우리 아빠 못 나 차갑 들어간다. 집에 노랗딱지 붙이고 싶어. 그런데 뭐, 같은 계열이에요. 아. 잘 지내십니까? 아이고. 예. 아버지 잘 지내시죠? 예. 한번 뵈야 되는데. 며칠 전에 제가 통화 드렸는데. 그러니까요. 아유, 아니, 제가 먼저 따라 드렸는데. 아니, 아니. 예. 어렸을 때부터 계속 친했어요. 아, 그래요? 야, 너 되게 좋아. 여전하다. 형, 반대할 수 있어요. 그래, 그래, 그래. 잘 지내지? 가장 두루 평안하고. 그럼요. 어? 형, 왔어? 형, 우리 다 되게 친한데. 되게 친한데. 되게 친한. 그럼. 네. 무슨 일 하는 거야? 장난치고. 야, 뭐하냐? 야. 아이고. 아유. 형님, 오셨습니까? 그래, 그래. 야, 다 친구라며. 어떻게 사업들은 잘 되고? 이광수! 이리와. 이리와. 아, 뭐야? 이리와. 손. 아, 나도 재물이 아니야? 어, 고기한 척해. 아유, 쥐 왔어. 쥐 왔어. 저번 주에 금 터졌다며. 금광. 금광 터졌다며. 축하해, 축하해. 아이고, 이 맨날 이렇게 마이너스 소리 한 숨만 대면 금이 터져. 이제 곧 여러분들의 상대 경쟁 계열인 RM 패션 계열의 분들의 도착을 하실 거예요. 아니, 대수경이 저 팀 같은데 RM 패션이요? 사장님이시네. 아유, 우리 사장님이시네. 집사님! 아니! 집사님이시네! 세바스찬, 끝나오. 아니, 그죠? 뭐하는 친구들인데, 여기 저 남의 회사 와가지고. 남의 회사라니! 어? 내가 어렸을 때 수영 놀던 데 마당 같은, 놀이터 같은 곳이야. 요거, 요거. 어디라, 어디? 야, 왜? 아, 뻔히 일하라! 야, 여기 가보야. 아, 우리 파티에서 이래가지고. 야, 동네 봐. 아, 파티에 따지면 안 되냐 지금. 자네하고 자네는 꼭 여기 있게. 곧 자네 둘 오징어 될 테니까. 하나 미치겠네. 내가 오징어 되면 당신 꼴뚜기 되는 거 모르나? 오징어한테 오징어 소리를 듣다니. 오. 와, 오는데 저게 지금. 어디 어디 어디로? 와, 이리야 진짜. 여기 있어. 아이고! 지효씨네, 지효씨! 처음부터 내 인생은 흑자 없이 세팅된 건가? 너무 억울하고.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엄마를 닮아 그런가 보죠. 거기까지만 해. 여기 온 것도 네 분수에 넘치는 용기였으니까. 아이고, 아이고! 시내! 시내! 아이고, 우리 부서! 우리 그룹 팀들! 아유, 진짜! 아유, 진짜! 아유, 진짜! 아유! 꽃미나! 아유, 진짜! 아유, 진짜! 안녕하세요. 신혜야! 야, 너 여기야! 왜요? 기름 오빠 없어, 아니, 얘! 아, 저, 우리 저 진혁군하고 일로 좀 오세요. 아니. 여, 저 이쪽에 좀 서주세요. 아니, 이 친구 옆에. 우빈이도 이쪽으로. 왜 그래? 왜? 아, 저기. 볼만하구만! 잠깐만, 죄송한데, 여기 있던 오징어 두 마리 어디 갔어요? 네? 그렇지. 아니, 오징어. 아, 여기. 아니, 오징어. 아니, 옆에 꽃피신 아니. 아니, 오징어 두 마리 어디 갔어? 개미. 자, 오늘 여기 일하러 왔습니다. 개미야, 이리 와.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 세 분은 바로 우리 저 RM 그룹의 상속자들입니다. 예. 네. 아, 우리도 다 상속자. 오징어 한 축이나 가지고 떠나라. 야, 아, 오징어 좀 부르세요. 미치고. 오늘은 상속자들 지분 획득 레이스입니다. 각 미션에서 이기면 RM 그룹의 지분이 담긴 통장을 드릴 거예요. 통장. 통장을 더 많이 모을수록 유리하며 최종 미션에서 이긴 팀이 상속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.
알지 했냐? 팀이 이겨야만 개인이 우승할